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이 있는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 이영재 전문가와 주식와이프 전문가가 세 가지 종목을 출전 후보 종목으로 차례차례 제시를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출전시킬 종목을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영재 전문가부터 첫 번째 후보 종목 알려주시죠. 자, 오늘 첫 번째 후보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 중에 고무류나 플라스틱류를 취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걸로는 산타페라든지 투싼, 넥소, 특히 뭐 요즘 잘 나가는 GV80이나 GV90의 앞 범버나 이제 패널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장 DS는 우리가 이제 그 앉아 있으면 옆에 이제 기아 박스가 있잖아요. 거기 있는 플라스틱류라든지 내장하는 플라스틱류라든지 뒤에 이제 후미등 같은 경우들도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탄탄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2020년에 영업이익이 23억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158억까지 영업이익이 약 7배 정도 늘었고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100%에 가까운 영업이익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게 차트에 녹았으면 안 되겠죠. 지난 1년 동안 거의 횡보를 보여주면서 박스권에서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접근하셔도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1월 달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미국 조지아주에 신공장을 건설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대 기아차가 IRA 법안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 거기에 직접 납품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현대 기아차가 IRA 법안에 피해를 피하는 동안 거기서 공장을 짓고 전기차의 수요를 확대시킨다면은 거기에 대한 충분히 수요 가능성이 있다. 또 충분한 영업이익과 매출 성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에코플라스틱을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차트상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가 여러분들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검은색 라인 481선 인근 장기 평상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점을 지속적으로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한번 좀 체크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등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자, 주가 실적이 주가에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는 긍정적인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이영재 전문가의 첫 번째 후보 종목 만나봤고요. 자, 여기에 맞서는 주식와이프의 첫 번째 후보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에코 플라스틱에 맞서려면은 또 급등이 또 잘 나오는 또 가벼운 종목 또 들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중소형주들 좀 위주로 봐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제가 펨트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 낙폭 이후에 반등 주는 종목들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또 시장의 트렌드를 또 따라가셔야 또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펨트론 같은 경우에는요, 2002년 설립된 3D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가 결론적으로는 전기차 수요가 늘게 되면서 많이 쓰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2차 전지 배터리를 또 검사하는 기업들도 당연히 각광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차 전지의 그런 검사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특히나 전일에는 그 K반도체 칩스 관련법 관련해서 또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업에서 역시나 반도체 패키지 및 웨이퍼 검사 장비를 또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더 봤을 때 2차 전지와 또 반도체를 같이 함께 잡을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주쌤이 또 세계 유일, 세계 1위, 세계 최초 이런 단어들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펨트론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세계 최초로 2차 전지 리드탭의 형태의 이물질 손상 등을 검사하는 리드탭 인라인 검사 장비를 개발한 이력 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펨트론 차트 흐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펨트론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22년도 11월에 상장한 기업인데요. 공모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쌤의 꿀팁 하나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이렇게 상장 이후에 공모가 아래로 떨어진 종목들은요. 다시금 공모가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최소 한 번 이상은 나옵니다. 근데 오늘 구간에서 공모가 지금 구간까지 올라오고 거기서 한 번 또 매물 소화하는 움직임이 나와줬거든요.
오늘 종목들 보면은 2차 전지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개별적인 순환매가 나오는 모습이 관측이 됐는데 오늘 구간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렇게 공모가 이상으로 올라오려는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한번 매물을 소화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세 계속 내주려는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주도 섹터 군들이죠.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움직임들 다 재료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펨트론 주목해 보면서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에 맞설 종목은 펨트론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까지 소개를 받아봤고요. 다시 한번 이영재 전문가로 넘어가서 자, 두 번째 후보도 소개를 해주시죠. 두 번째 후보는 뉴라는 종목입니다. NEW 영어로 뉴라는 종목인데 네. 영화나 비디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도 하고 있고 비주얼 FX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종목 관심 있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개봉했던 더 퍼스트 슬램덩크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보고 실컷 울고 왔습니다. 눈물이 흐르더군요. 근데 제가 야간에 심야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저처럼 혼자 온 중년은 아니죠. 청년에 남자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혼자 오셨더라고요. 왜냐면 남자들끼리는 영화 보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시청을 하면서 지금 현재 박스 오피스 1위를 계속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1월 4일날 개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넘게 박스 오피스 1위를 유지하고 있고 관객 평점도 무려 9.28점 그리고 누적 관객 수가 300만이 넘었습니다.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수입해서 배급하면서 300만은 제가 보기엔 거의 처음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흥행을 거두고 있고 이게 한번 스타트 라인이 끊기면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배급해서 또는 이미 성공한 그런 콘텐츠들을 수입해가지고 배급하는 이런 사업들이 점차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도 이제 메타버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FX를 말씀드렸는데 메타버스 종목들 잘 갈 때 한참 시세를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 안 좋을 때 시세를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올라가기 전 가격 메타버스 시세로 올라가기 전 가격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잡고 5,000원대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에 슬램덩크 더 퍼스트가 흥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흥행에 대한 결과치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슬램덩크 외에도 또 원피스라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뽀로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직접 배급하거나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영화관에서 인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서 어린이들이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본답니다. 어린이들이 보는 건 보러 가서 제가 직접 보러 갈 일은 없겠죠. 그런데 그 외에도 점점 문화가 일본에서 우리가 옛날에 그냥 만화라고 부르던 만화 영화라고 부르던 것들을 수입해서 배급하는 거부감들이 좀 없어지고 그 눈높이가 좀 나아진다면은 충분히 추가 수익도 가능하다. 특히 이제 원피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극장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애니메이션들도 극장판들을 주로 흥행한 애니메이션들은 극장판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추가 수입도 기대된다라는 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만드는 것들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검증된 콘텐츠들은 확실한 수익을 보증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을 생각해봤을 때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뉴라는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램덩크를 보면서 또 눈물까지 흘리셨다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 뉴였는데 자 이렇게 스토리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주식 와이프님,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양극재 소재 기업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서 다른 쪽 이제 기업들도 같이 함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쌤이도 가지고 온 두 번째 종목은요. 엔캠이라는 2차 전지 네. 소재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해액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주쌤은 이 1위, 네, 세계 최초 이런 이제 단어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점유율을 3위 정도 하고 있고요. 사실 국내에서는 1위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이런 원자재 쪽에서는 중국 쪽에서 다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해액 분야에서 세계 1위, 2위는 다 중국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해액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엔캠의 수요 역시도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건데요. 재무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매출액이 단 800억 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바로 지난해였죠. 지난해 컨센서스를 보시면 5,400억 대까지 비약적으로 매출액이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전해액의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에는 여기서 2배 정도 더 증가된 1조 매출까지도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차트상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지금 하락 추세를 깨주려는 움직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금 주가가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엔켄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 역시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을도 두고 있기 때문에 전해 공급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시장도 공략해 나가고 있는데요. 중국의 지금 배터리사 쪽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의 2차 전지 소재 기업들과 같이 관계사로 지분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여러 군데의 공장들도 계속해서 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엔켐의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락 추세를 또 다시 깨고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엔켐 좀 관심 있게 보는 관점에서 두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해왔습니다. 네, 뉴 종목에는 또 2차 전지 전해액 관련주 엔켐으로 또 맞수를 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보 종목 하나씩 남아있는데요. 이영재 고수님 소개해 주시죠. 자, 마지막 종목은 뉴프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메타버스와 강하게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예전에 메타버스 섹터를 많이 탔던 종목이고 XR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FPCB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FPCB가 XR 기기에 많이 소모가 됩니다. XR이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VR 기계를 집에 가지고 있는데 VR이나 AR 떠나서 이게 VR 기계를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눈으로 쓰고 보는 걸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뭔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실제로 써서 이제 게임을 하거나 하면은 영화를 보거나 하면 되게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연배가 있다 보니까 어지러울 수도 있죠. 젊은 애들은 잘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VR만으로 부족한 확장 현실들을 확장하는 관점에서 XR이라는 기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이제 주변에 여러분들이 그 XR이나 VR 그 오락실들도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거기서 실제 이 VR 기기를 꽂고 롤러코스터를 탄다든지 게임들을 하면 정말 현실처럼 다가옵니다. 저도 모르게 거기 앉아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세계가 조금 더 메타버스 세계를 우리가 반드시 이제 그 아바타 같은 현실 말고 정말 체험할 수 있는 XR 기기의 현실은 눈앞에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뉴프레스라는 종목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 화면 보시면은 차트도 거기에 맞춰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폭은 있지만 최근에 중장기 추세로는 꾸준히 우상향이고 최근에도 장기 이평선 인근까지 주가가 내려와서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정도 들어가신다면은 중기 추세로 봤을 때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인 측면도 좀 보시면은 2019년에는 적자였습니다. 2020년에도 적자였는데 적자폭이 좀 줄어들었고 2021년에는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는 흑자폭을 크게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들 보면은 이 회사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적자 영업이 흑자폭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자였던 회사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흑자를 돌려내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메타버스 섹터는 지금 죽은 섹터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지금 챗GPT 섹터도 역시 마찬가지 큰 흐름 안에서 이쪽과 엮여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뉴프렉스라는 종목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R 기기 관련주 뉴프렉스를 마지막 후보 종목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식 와이프님 마지막 종목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기승전결이 맞아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은 폐배터리 관련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성일 하이텍은 성일 하이메탈에서 이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돼서 설립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폐배터리 산업은 재사용, 재활용 분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리사이클링, 재활용 분야에서 금속물을 회수하고 추출하는 이런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일 하이
하이텍에서는 그런 이제 금속물을 추출하는 지금 일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양극재 위주에서 금속물을 추출해 나가고 있다면 이제 향후에는 음극재 전해질까지도 그 소재를 회수 영역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 폐배터리 시장도 점점 지금 개화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하는 그런 산업 중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성일 하이텍의 매출액을 보시면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500억도 채 안 되는 그런 모습에다가 영업이익도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일단 먼저 열리게 되면서 그에 따른 또 폐배터리도 당연히 수요가 늘게 되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2020년도 보시면은 매출액이 작년보다 1000억대 이상이나 더 늘었고 거기다가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2배 이상 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단기 순이익은 그 전까지만 해도 적자였었는데 흑자 전환한 모습들도 눈여겨볼 수 있죠. 그래서 감히 주쌤이 예상컨대 향후 폐배터리 시장이 나중에 정말 꽃을 피우게 되면 성일 하이텍 역시도 폐배터리 대장주로서 나중에 이름을 알리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서 감히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로 인해서인지 지금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주가가 16만 원 선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폐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4개월 정도 다시 조정을 준 다음에 추세 돌려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도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종목으로는 아까운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수익률 게임에서 그래도 좀 좋은 성과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성일 하이텍 세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해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주식 와이프님은 2차전지 관련주로 세 종목을 전부 꼽아주셨고 또 이영재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또 메타버스나 콘텐츠 쪽으로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두 전문가님의 이 종목들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 저희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또 추적 관찰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수익률 어디까지 달릴지 계속해서 시청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수고하신 두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